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네. 이게 되게 웃긴 게 영업이 네. 끝나니까 응. 아까보다 일이 없는데도 좀 마음이 벌써 게을러지는 게 있네. 어? 웃기고 있어. 그지? 뭘 했다고. 자기도 일을 오늘 진짜 많이 하네. 근데 자기는 내가 보니까 자기는 항상 손님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더라. 정말 되게 훌륭한 태도인 것 같아. 솔직히 나 같은 경우는 진짜 알바하면 좀 잘릴 것 같아. 눈치가 좀 없어. 눈치가 좀 없어. 알겠습니다. 내가 신경 못 쓰고 있을 때 자기는 계속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이 딱 올 것 같으면 바로 뛰어나가고 그러더라. 사장님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이 너무 이뻐하잖아 지금. 난 너 없으면 안 돼. 선생님 나도 좀 열심히 했는데. 오빠. 저는요? 정말. 어떡하지? 됐어 엄마네. 그 사장님이 그 주신 생고기 지금 하실 거죠? 지금 하고 있어. 김혜수 뭐야? 하시는 거예요, 생고기? 혜수 선배님 진짜 찐팬이신가 봐요. 야, 이거 맛있겠다. 오 마이 갓. 따뜻해. 힘드셨죠? 아니요,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태어나 설거지 오늘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하루에 이 정도 하는 거는 쉽진 않잖아요. 쉽죠. 이렇게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허리 끊어져요. 그래, 허리 좀 아프더라고. 내일은 그냥 이렇게 해서. 근데 암만 생각해도 솔직히 나도 되게 못할 줄 알았는데 오늘 생각보다 좀 금방 되다니까. 난 생각보단 잘한 것 같아. 아니, 처음엔 좀 너무 좀 처음에 다 그런다니까요. 시즌 1 때도 그렇고 여기 우리 첫날에도 그렇고 몇 번 틀리면 너무 바보 같은 거야. 왜 이거를 계산도 못하지? 맞아 맞아. 나는 계산 틀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아까 어떤 거 하나를 아니 아까 뭐 카드를 아니 몰랐어 몰랐는데 아까 뭐가 내가 카드에 이거? 거기에 네. 돈을 넘버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아니 좀 그때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 그때 몰랐어요. 그때 몰랐는데 왜냐면 아니 그냥 되는 줄 알았어. 선배님 너무 귀여우셔. 잘 모르겠어. 아니야 그럴 수가 없는 게 요거는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손님들이 얘기하셨을 거. 그치? 확인을 하잖아요. 다른 문자 가실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좀 걸렸어, 마음이. 아무튼 저기 내일은 좀 빨리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그렇게요. 그러니까. 근데 나 너무 자기를 찾아가지고 미안했어요. 아니. 몸으로 뛰는 사장들 감동적이었어요. 음식이 있으니까 좋네. 일단 생고기를 먹고 요걸 먹으면 되지. 자, 이걸 사왔어요? 응. 설날이니까. 설날에 원래 이런 게 고기 이렇게 같이 꺼먹고. 난 몰랐어. 뭐가요? 아니 나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로 자기 너무 세상에 선물도 다 사오고 너무 이쁘지? 진짜 너무 이쁘지? 마음 내서 와준 거죠. 그거 알아요? 저 선배님 처음 만났을 때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선배님이 이렇게 꼭 안아줬거든요. 아 그랬어요? 자기 이쁘지? 저 울었잖아요. 네. 아니 울려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그분도 아니, 그래서 선배님의 그 이 표정에 뭔가 버튼이 있어. 있나 봐. 알지. 너무 따뜻해. 자기는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 마음이. 저요? 응. 인성 씨는 요리 좀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 아유, 수면이 좋아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다들 힘들었어. 다들 힘들었어. 야, 파스타 한번 먹어보자. 맛있겠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나 아까부터 진짜 손님 상에 앉아서 먹을 뻔했어. 저도요. 이게 맛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응? 제가 저 되게 솔직한 거 아시죠? 그럼 너 먹지 마. 먹을만한 게 아니라 진짜 맛있네. 저희가 바빠가지고 언니는 또 맛있다. 촬영하고 있다고 이제. 야,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을 못 봐가지고. 오빠 맛을 안 봤는데 어쩜 이렇게 하세요? 그냥 타고 난 거죠 뭐. 천재? 어떤 요리 천재? 너무 맛있다. 와. 진짜 요리 잘하는 것 같아, 그죠? 맛있다. 잘해요. 선배님, 이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 장에다가 찍어서 많이 먹었으니까. 아, 이걸요? 아니, 저번에 한번 먹었어. 사장님이 너무 유명하다고 하니까. 고기를, 아, 근데 너무 고기가 좋다. 진짜. 와, 정말 맛있다. 고기 너무 귀엽지, 사장님이. 아이고.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네. 세상에. 오빠 내일 이거 하자, 명란 파스타?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우리는 내일 없어. 우리는 오늘만 살아. 진짜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요리가 없어. 우리 먹은 건 괜찮아. 우리 먹을 건 많아. 근데 밖에 나갈 게 이게 부담스러워. 너 나갔을 때 음식 진짜 나갔을 때 부담스럽잖아. 부담스럽죠. 아, 근데 민규 씨랑 민철 씨가 다 먹어줘서 너무 고마웠어. 마지막 손님인데. 그래. 우리 그 큰아들이 일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우리 열흘 동안 있으면서 맨날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식당 하니까. 아, 진짜 남자가 봐도 멋있더라고. 열심히. 보면 되게 진중하고 눈이 굉장히 착하게 생겼어. 맞아요, 맞아요. 난 너무 어리게 봐가지고 아까 실례를 했네. 근데 어려 보여. 그리고 31은 또 어리기도 하지 뭐. 물리적인 나이는 어리긴 하죠, 선배님 진짜. 나도 난 나이가 너무 많아. 깜짝 놀랐네 지금 생각해보고. 나이가 뭐예요? 그냥 숫자. 나이는 숫자. 이거 맞나? 뭐 맞아. 그런 거 몰라. 나 진짜. 뭐라고? 그게 뭐야? 나이는 아모르 파티. 맞아, 아모르 파티. 마음이 진짜. 그래? 아니 이런 노래 있어요. 그 저기 김연자. 네, 맞아요. 아모르 파티인데. 이거 뭐야? 분명히 있어요. 그동안 분명히 마이크를 진짜 있어 자기야.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한 바퀴를 돌아.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딱 잡아요. 기가 막혀. 드레스 입고 두고 마이크를 날려. 날리고. 진짜요? 너무 웃긴 거. 연애는 필수. 나 이것만 기억했어. 연애는 필수. 그 다음 뭐예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맞아. Right. 와, 이게 이렇게 부르던가? 이게 뭐라고? 너무 웃겨. 여기가 이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행복해. 행복해. 뭐 그냥? 고기 정말 맛있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난 진짜 먹성 좋죠. 진짜 먹다 부끄럽네. 내가 다 먹었잖아. 미안해요. 아니, 뭘 미안해요.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갈 것 같아서 많이 먹어. 미안해요. 그래도 이제 후배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게 많죠. 정말? 왜냐면 아, 이렇게 아 그럼요. 왜냐면 아 저희도 몇 번은 고민하고 선배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신뢰인 건 아닌가. 여러 루트로 지금의 컨디션을 체크해 보고. 선배님 지금 왜냐면 전화하는 타이밍이 지금 맞을까? 경혜랑도 통화하고 재화 누나랑도 통화하고 그리고 청룡의 지금 다이어트 기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니다. 예민하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아니야. 여느라가 그 기간은 아닌 것 같아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누가 거절해요? 아니 누구나 제안을 했을 때는 어쩌면 거절을 당할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럼 거절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어떤 타이밍에 선배님이 어떻게 거절을 하더라도 거절을 하시기 편하게
가끔 근데 정말 할 그렇게 수 있을까? 뭐 정말로 고민들을 많이 그 문자 이렇게 내용이 그랬어. 나도 배웠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저도 20대 때 뭐 여러 번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만 뵀는데 이번에 드라마를 같이 하면서 진짜 오빠가 이것저것 엄청 많이 신경 쓰고 맞아. 생각하고 참 많이 정말 보고 참 배려가 많아. 오빠가 일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을 챙기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고마워. 네? 고마워. 나가 계실래요? 좀 더 남았는데. 제가 30분 뒤에 올게. 생각보다 더 조심스럽고. 내가 어렸을 때 많이 잘 못해줬거든 효주한테. 아 뭐 잘해줄 만한 그게 없죠. 예. 뭐 그게 뭐 잘해주고 뭐 그런 게 있을 예. 건가. 효주가 보기에는 되게 그치 일찍 데뷔해서 더 선배처럼 보였는데 근데 내 나이도 26인데 뭐가 뭐 사실 여유가 있었겠어. 근데 그게 이제 나이 먹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효주한테 좀 내가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못 챙겨주고 그리고 상처까지는 나, 혹시 신뢰를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아니 근데 효주 씨도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속이 깊어요. 그리고 되게 우직해.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보통 배우들 그냥 이렇게 만나면 좀, 솔직히 좀 털털하잖아요. 진짜 털털해. 아 효주는 털털하죠. 진짜 가장 털털한 것 같아. 내가 만난 우리 여자 동료들 중에서 그게 좋은 거겠지.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꾸밈이 없는 거야. 꾸밈이 하나도 없어. 뭐가 있어? 좋은 거. 근데 막 5분 정도 나가 있을 정도의 칭찬은 아니었어. 칭찬은 아니었어. 괜찮아. 네, 괜찮았어. 예쁘고. 그러면 형이랑 불러도 되겠어? 무슨 소리예요? 브라더. 브라더 고기 좀 굽지 이제. 아 그 굽을까요? 제가 굽겠습니다. 이제 쇼타임이야. 우리 저기 선배님. 선배님 저기 고기 다 떨어지니까 네, 그게 지금 내가 계속 체크하고 있었어. 아유, 잘하셨어요. 난생 처음으로 너무 맛있겠다. 이게 고기 굽기 정도는 저는 미디움 레어? 미디움 레어요. 알겠습니다. 어쩌다 알바생, 여전히 알바생. 미디움 레어는 지금 드셔도 됩니다. 네. 됩니다. 땡큐. 와우, 오셔보죠. 고기도 맛있고 잘 구웠어요, 그치? 아연석 씨. 효주 씨도 좀 먹어야 되는데? 효주 씨가 너무 못 먹네? 아니요. 먹어요. 근데 정말 너무 맛있어요.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없어져요. 다행이다. 맛있다. 위가 좋네. 녹아요. 맛있어. 차차차. 선배님 다음 판 제가 구울까요? 아닙니다. 제가 굽겠습니다. 저 앞치마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히말라야에서 그 삼겹살 그거 구운 것 때문에 아이고 히말라야를 갔어요? 왜요? 히말라야 저희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왜? 그런데 광고 때문에. 근데 그때 진짜 히말라야를 두 번이나 같이 갔다 왔는데 오빠가 낭만이 있다는 건 내가 그때 알게 됐어. 히말라야 그 산의 정상에 산 꼭대기에서 꼭 오빠가 라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먹는 라면은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는다는 거야. 그건 진짜 맛있겠다. 그러면서 라면을 이거 꼭 하나만 끓여 마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끓이면서 김광석 노래 트는 거예요. 자기 김광석 노래 들어요? 근데 좋아요. 오빠가 진짜 멋을 떨듯이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 기억에 남는 거였죠. 되게 오랫동안. 아니 거기 눈이 있으니까 눈으로 했어. 라면. 한 번은 추억이다. 너무 추억이다. 네, 진짜로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이 됐어요. 오빠 덕분에 나도 추억 만들어줘. 저는요. 나는. 여보세요. 예. 가지 가요. 예. 자기 되게 밑에 있어. 나 영화할 땐 저렇게 밑에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6개월이나 찍었잖아 인성 씨랑 이렇게까지 밑에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점잖거든. 아, 나는 첫 촬영 선배님이 하는데 씬이 많았어. 얼굴 밖으로는 표현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안으로는 터질 것 같은 거야. 막 와 너무 떨리고 대사도 씹는 것 같고 어떻게 지금 미쳐버리겠네. 왜 첫 씬부터 뭐 이렇게 바로 그냥 어려운 씬부터 붙여버리니까. 맞아. 와 스트레스를 받는데 선배님이 그 아주도 기억나요. 자기야 좋다. 너무 좋더라고. 좋다. 그러니까. 네, 힘이 나는 거야 후배 입장에서.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우리 중요한 거 다 찍었어요. 대사 있는 거 다 찍었어요. 왜냐면 인성 씨가 너무 잘해가지고 다음에 찍을 것까지 다 찍어버린 거예요. 아니 약간 뭐냐면 힘을 하나도 안 주고 하시는데 나는 인성 씨 얼굴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었거든. 이렇게 하다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눈이 나는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남자 배우한테 인성 씨 눈이 되게 크고 길잖아. 근데 눈이 되게 가까이 진짜 너무 강렬한 거야. 근데 눈이 너무 깨끗해요. 근데 어쨌든 연기를 하는데 가까이 보는데 소름이 이렇게 쫙 끼치는 거야.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좋았어. 목소리 하나도 안 높이고 하는데 되게 좋았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웁니다. 설거지 하고 있어. 네, 설거지 하겠습니다. 아, 좀 더 얘기할 것 같은데. 자기는 오늘 바로 가야 돼요? 저는 이제 2시 도착이에요. 아, 어떡해. 저요? 저 진짜 괜찮아요. 내일 중요한 날인데. 근데 효주 재밌었어 오늘? 괜찮아? 아, 그럼요. 저 오늘 처음 여기 딱 걸어 들어왔을 때 제 눈으로 담은 그 그림이 되게 오래 갈 것 같아요. 되게 뭐랄까 마치 하나의 만화처럼. 이게 진짜. 만화 근데 좀 고구마 사장님. 이렇게 되네? 어떻게 돼요? 아니 근데 아. 했더니. 아 고구마. 차 사장님 여기 밖으로 나가졌어요. 저는 오늘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근데 참 뭐를 진짜 즐겁게 하더라. 선배님이랑 같이 저녁 먹으면 계속 또 후배 칭찬만 하시겠지 이러면서 왔어. 난 사실 진짜 선배님 좋은 얘기를 이만큼 하고 싶었는데 이만큼 진짜 선배님의 좋은 점 우리가 크고 널리 좀 어? 이만큼 하고 싶어 알리자 그러니까. 그래서 모인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나는 실제 나보다 나를 너무 작고 좋은 사람, 되게 어른스럽고 좋은 어른 같이 많이 느껴요. 근데 나는 어른도 아니고 나는 나 사실 그렇게 막 그렇게 좋은 그렇지는 않아. 지내다 진짜로 보니까 그거를 느낀 사람들이 거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선배님이 뭘 이렇게 잘 하시고 잘 해주셔서 선배님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알지, 알지. 그냥 선배님 내가 너무 좋아. 있는 그대로 선배님의 그렇죠. 그냥 그 이 모습 그대로가 그냥 너무 네. 좋은 거예요. 땡큐, 정말 고마워요. 아, 알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아. 빨리 가야 되는데 진짜 네, 내일 가시죠. 너무 피곤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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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웠다. 근데 너무 고생하고 아이고야 내일. 내일까지 고생했구나. 땡큐. 고생 많으셨어요. 선배님 내일 화이팅 하세요. 어, 선배님. 따라가면 안 돼요? 제발. 자꾸 이러시네. 자연스러워서 놓칠 것 같아. 자연스러워서. 빨리 모셔. 뵐게요. 자기야 조심히 가요. 자기 안녕. 고마워요. 안녕. 자기 내일 화이팅. 네. 할게요. 가네. 고마워.